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Hello, 안갑식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 때문에 또 출동을 했냐면, 출동을 왜 했냐면, 오늘은 뭐 이렇게 산, 정보, 음식 이런 거 아니고 부동산 얘기하려고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출동해서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다산신도시라는 곳이고, 거의 4만여 세대 가까이 조성을 하는, 어찌 보면은 중대형 신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권의 양주에 위치한 옥정신도시와 거의 규모가 비스무리하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 화면의 입모양이랑 제 목소리랑 좀 틀릴 거예요. 왜 틀리냐면 이게 이날 녹화를 하는데 이게 마이크를 거의 제가 마이크를 구입하고 두세 번째 정도 쓸 때였는데 마이크를 제가 꽉 안 껴놓은 상태에서 이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촬영을 하다 보니까 화면만 녹화되고 음성은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만 따로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야 근데 이제 그래서 화면이랑 음성이랑 이게 안 맞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남양주에서 이제 동북권에 위치하고 있죠. 이제 경기도로 얘기하면 동북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남양주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택지지구 신도시 포함해서 가장 큰 게 조성하는 도시고 LH가 이제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가 조성을 합니다. 조성을 하고 조성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광교신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광교신도시 굉장히 조성 잘 해놨죠. 물론 이제 땅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도시 자체는 조성이 잘 됐습니다. 제 기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자, 그래서 오늘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나와 있고 이제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4만여 세대 가까이 되는 4만여 세대를 지구를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기준으로 나눠서 한쪽은 도농동 쪽, 한쪽은 다산동 쪽으로 나눴죠. 그래가지고 다산역이 들어오는 다산동 쪽은 왕숙천을 기준으로 구리와 남양주가 나눠지는 경계에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다산신도시는 굉장히 붐이 어마어마했어요. 처음에 조성 초창기부터 조성 뭐 어느 정도 지금 다 입주 끝나고 거의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들 상가들 다 지어지고 지금 다산역이 오히려 다산역이 개통되기도 전에 이미 다 조성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학교부터 뭐 체육시설 그리고 하다못해 점포겸용주택이나 단독주택 필지들도 많이 지어놨어요. 거의 다 풀로 다 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국에 있는 택지지구나 신도시들 가보면 여기가 이제 조성이 빠르냐 느리냐 잘 되고 있냐 잘 안 되고 있냐를 판단할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가장 먼저 보는 게 그겁니다. 과연 점포겸용주택필지나 단독주택필지에 2층, 3층, 4층 주택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지어졌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 지어놓고 입주를 다 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그 도시가 잘 조성이 됐냐 빠르게 됐냐를 판가름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행사에서 대형 건설사가 입찰을 해서 일반인은 입찰 못합니다. 대형 건설사가 입찰을 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죠. 그러면은 바로 분양 선분양하고 후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분양 직원들 시스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TV 광고, 버스 광고, 그 다음에 뭐 지역 광고, 부동산 광고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붐에서 조금만 잘 맞아 떨어져도 이미 분양이 다 끝나요. 중공
되기 전에 착공 들어가고 준공 되기 전에는커녕 부동산 경기 좋을 때는 1, 2층 올라가기 전에 다 끝납니다. 토목공사 끝나고 건축 1, 2층 올라가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다 지어져서 입주를 다 했다고 해도 거기가 잘 됐다 안 됐다 도시가 조성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판가름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전포금융주택 필지랑 단독주택 필지는 다 개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LH든 경기도시공사든 택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택지지구나 신도시들은 일단은 기존 원 이게 땅 주인한테 돈 대신 추첨을 통해서 그 필지를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 소유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기존에 우리 같은 일반인이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첫 번째로 권한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그 택지지구의 주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까지 오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일반인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선착순 수의계약이 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 택지지구는 굉장히 인기가 없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경기를 맞물려서 조성 자체가 느린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주택은 대기업이 한 번에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올려서 분양을 하는 거고 단독주택들은 필지 하나하나당 개개인이 다 합니다. 개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그 개개인들이 단독주택 건물이나 전포금융주택 건물이 다 많이 지어졌다. 그 얘기인 즉슨 그 개개인들이 건물을 다 지은 겁니다. 그 개개인들이 근데 바보가 아니에요. 자, 부동산에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부동산 경기에 맞춰서 자기가 임대가 1층 임대나 뭐 2, 3층 월세가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지은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디 택지지구나 신도시 갔을 때 전포금융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만약에 조금 느리거나 공필지가 많다. 그러면은 조성이 굉장히 더디고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뭐 땅이나 상가든 주택이든 다 마이너스 피로 거래가 됐었거나 아니면 이제 원상 가격을 회복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택지지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택지지구가 어디 있냐면 일단은 울산의 우정역 신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주 고읍지구가 있습니다. 고읍지구가 있고 청라는 뭐 지금은 이제 뭐 10여 년 가까이 흘러서 많이 조성이 됐지만 청라지구가 인천의 청라지구가 초반에 그랬고요. 인천 가정지구도 그랬고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면은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반대로 굉장히 잘된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신도시 조성한 곳 중에 가장 잘된 데가 부산의 마린시티. 해운대 마린시티가 굉장히 최고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이 센텀시티 부산에 역시 센텀이죠. 그리고 성남의 분당신도시 그리고 판교신도시 그리고 일산의 이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일산신도시가 그 라페스타랑 웨스턴돔이 있죠. 그 정발산역 주변으로 굉장히 잘 됐죠.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뭐 세종시는 거론을 하기가 좀 그런 게 특별시잖아. 완전히 거의 뭐 제가 앞서 얘기했던 택지지구나 뭐 중소규모 신도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서울이나 제주도 이런 대형 도시가 하나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동탄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1기 2기 수용 인구를 모두 합치면 13만 가구가 넘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신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짜 안타깝지만 진짜 안 된 또 택지지구가 있죠. 원주 혁신도시가 좀 그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반대로 원주 그 주변에 원주 기업 도시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원주 기업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초반에 아파트가 분양되고 당연히 다 안판이 됐죠. 그리고 아파트가 입주
다기도 전에, 그리고 상업지역 건물들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원주기업 도시는 단독주택 필지랑 전포교명주택 필지가 다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원들이라든지 뭐 기업 상주하시는 분들이 그 전포교명주택 필지 1층 상가들에서 상권을 이용을 다 해서 그 이미 그쪽에 상권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상업지역이 만들어지고 중간중간 근린상원,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입주를 끝난 겁니다. 그래서 원주기업 도시 같은 경우는 지방이면서 물론 수도권역 안에 들어가 있죠. 이제 가장 근데 원주기업 도시가 가장 잘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와 서울에서 원주 간 고속도로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게 가장 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사실상 원주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동탄을 가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의정부에서 원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원주는 기업도시는 잘 됐죠. 그래서 원주 기업도시는 그 전포금융주택 필지나 단독주택 필지는 무조건 추첨으로 갔습니다. 선착순 수의계약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당첨이 되면은 그냥 당첨됐을 때 그냥 기본 최소 매입가가 프리미엄이 5천이었어요. 80평짜리 기준으로. 근데 반대로 의정부 밀락 이지구라는 곳을 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분양할 때 거의 모든 전포금융 주택 필지, 상업 지역이랑 붙어 있는 전포금융 주택 필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포금융 주택 필지와 단독 주택 필지가 다 선착순 수의 계약으로 2차, 3차까지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 붐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밀락 1지구와 붙어 있던 상업 지역이 활성화가 초반에 잘 되면서 위기를 극복해가지고 한 번에 붐이 일어가지고 한 방에 다 끝나버렸죠. 그래서 그 밀락 2지구 단독주택 필지도 결국은 그냥 뭐 코너 이런 땅도 아니고 가운데 낀 땅들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땅들도 프리미엄 3천, 최소 3천에서 많게는 1억 이상 거래가 돼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자, 이제 너무 이제 긴 설명, 잡설명이 너무 길었고.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와 있고,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최고 솔직히 장점은, 뭐라 그래야 되지? 교통입니다, 교통. 첫 번째가, 자, 다산, 지구를 두 군데로 나눠놨는데, 한 곳은 새로운 역을 깔아주진 않았지만, 기존에 있던 경춘선, 도롱역이 바로 붙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해서 일단 외곽순환도로가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의정부, 남양주, 의정부, 기존의 남양주 별내, 의정부, 그리고 뭐 이제 상계동, 그 다음에 일산, 그리고 뭐 성남 이쪽으로 바로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지방을 진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남, 위례, 하남미사 위례, 그리고 서울, 잠실, 금방 가요. 금방 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냥 외곽을 안 타고 그 자동차 전용 도로로 쭉 이어서 가면 바로 망우동이나 상봉동이 나오죠. 바로 이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또 이어서 바로 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볼 때 굉장히 또 잘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LH는 경기도시공사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 그 가운데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그 입주민들,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그 경계선까지를 거의 터널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음이 되고 이제 소음이 안 들리고 방음이 되죠. 그 다음에 매연을 최소한의 매연을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제 물론 다산신도시는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그 다음에 상가들도 비쌌고 주택도 다 비쌌어요. 다 비쌌지만 그만큼의 제가 볼 때는 비싼 돈이 들어간 만큼 조성을 잘 해놨습니다. 체육시설부터 학교시설까지. 그리고 다른 데 신도시들 보면은 택지지구들 보면 밀락 2지구도 그랬고 지금 뭐 고산지구도 그렇고 기존에 어디야 또 이제 저기 뭐 지행동도 그랬고 평려평 이런 데 다 가보면은
여기 울산 송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간에 천이 항상 흐릅니다. 천이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시골의 땅들을 매입을 해서 신도시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항상 가운데 숲이나 천이 있어요. 그리고 산을 끼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천을 보통은 진짜 그냥 맥락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잡초 풀땡이나 자라게끔 놔두는데 오 진짜 거기 다산 신도시는 그렇게 안 해놨어요. 왕숙천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왕숙천을 저기 어디야 서울의 중랑천이나 청계천처럼 양옆으로 여기 울산도 얘기하면 태화강처럼 양옆으로 운동시설부터 그쪽에 주차시설까지 다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천 천 자체가 자풀댁이 자라나서 볼품 없이 해놓은 게 아니라 자풀댁이 중간에 없이 물 깔끔하게 흐르게 돼 있고 그리고 가장 내가 볼 때 또 다산신도시 조성을 잘 해놓은 건 상업지역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다산역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산역을 주변으로 상업지역, 주상복합, 업무시설 그리고 더 넓게 삥 둘른 게 주택들, 아파트, 공동주택, 단독주택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다산역 주변으로 분수대 광장부터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쉽게끔 광장을 만들어놨어요. 출퇴근할 때 걸어다니면서 눈으로 즐겁고 편하게 걸어다니라고. 인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공동주택 사이에 도로가 그냥 대로변 큰 도로가 8차선, 10차선 정도 됩니다. 저는 처음에 가서 깜짝 놀라서 서울인 줄 알았습니다. 조성을 굉장히 잘 해놨는데 문제는 비싸다는 거죠. 굉장히 비싸고 그 비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부동산 거래할 때 경쟁 입찰 제도라는 걸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사실 공정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핑계죠. 핑계고 다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공공기관부터 그 제도 없애야 됩니다. 일단은 LH, 경기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그리고 그러니까 각 지역 부산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온비드 이런 데도 하다못해 경쟁 입찰입니다. 그런데 중에 조달청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경쟁 입찰이라는 게 공정성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경쟁 입찰 제도로 인해서 이 특히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거품이 낍니다. 근데 땅값이 거품이 꼈어. 그러면은 땅값이 거품이 꼈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땅에 무언가를 지으면 짓게 되는 건물도 거품이 끼는 거고 그 거품이 끼게 되면은 그 건물에 들어와서 마지막에 결국 최종적으로 장사를 하건 거주를 하건 마지막 세입자가 그 거품을 다 떠안습니다. 근데 그 세입자들은 보통 진짜 대한민국 어찌 보면은 이게 그 체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서민들입니다. 저 또한 그쪽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 어느 정도였냐면 상업지역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붐이 너무 일었다 보니까 왜냐하면 4만여 세대가 가까이 되는 신도시가 무려 4년도 안 돼서 다 조성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하남 미사가 3만 6천여 세대 됐고 위례 신도시가 3만 2천 세대 정도 됐어요. 근데 그 두 도시가 아직도 조성이 안 됐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뭐 8년 정도 10년 가까이 10년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남미사 6년 그리고 옥정 신도시도 3만 3천 세대 가까이 되는데 옥정 신도시는 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조성이 다 안 됐어요. 근데 다산 신도시는 4년도 안 돼서 땅 파기 시작하고 4년도 안 돼서 다 조성이 끝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붐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상업지역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그냥 기본이 200% 뭐 좀 나왔다면 300% 400%까지 원래 땅값이 상업지역 뭐 500평 예를 들어 500평이 60억이었다. 내정가가. 내정가는 말 그대로 LH나 도시공사 얘네가 정해놓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런 그 금액이 뭐 몇백억이 뻥튀기가 된 거예요. 뭐 80억짜리가 300억이 되고 낙찰이 400억이 되고 그러면 80억에서 120억이 예를 들어 80억에서 얘네가 도시공사가 경쟁입찰 제도를 안 하고 이거를 선착순 수익계약이나 뭐 다른
공정하면서도 거품이 안 끼는 방법을 써서 분양을 땅을 했다면,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에 낙찰이 됐다고 하자. 그 100억에 이 사람이 얘네가 100억에 선착순 수익액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 100억에 샀죠. 그러면은 이게 1층 20평 분양면적 20평 상가로 예를 들겠습니다. 상업지역. 왜냐하면은 다산역 주변으로 해서 그 다산신도시는 중심상업지역이었죠. 중심상업시설로 토지를 지정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중심상업시설은 모든 거의 모든 업종이 다 들어와요. 1, 2종 근린생활시설부터 판매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복합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까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일부 유통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워낙 치열했고, 근데 이제 그 땅 자체가 워낙 비쌌어요. 100억인데, 100억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100억이면은 1층 분양면적 25평 기준으로 뭐 진짜 평당 2,800, 3,000이었던 게 이게 300억이 돼버리면은 계산해버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25평이 5억이었던 상가가 그냥 12억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뻥튀기가 돼요. 왜? 3배가 늘어났으니까. 5억이 15억인데 15억을 다 받을 순 없잖아. 12억. 그러면은 자, 중요한 게 자, 그 분양받는 사람이 자, 그 12억에 삽니다. 샀어요. 좋아요. 샀다고 치자고요. 돈 많은 사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또한 이제 그거 왜 샀습니까? 투자한 거죠. 은행이자 요즘에 은행금리 바닥이지. 뭐 그렇다고 비트코인 투자할 거야? 주식할 거야? 그거 기본으로 하고 있겠죠.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근데 은행에 돈 놔두자니 돈 쓸 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해서 근데 수익을 봐야 되는데 은행이자 1%대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 수익률 5%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12억에 주고 사서 이 사람이 5%대 수익률을 보려면 대출을 안 끼고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보증금 1억에 매달 월세를 500을 받아야 돼요. 12억에 사면. 대략. 근데 부가세 별도로 500. 부가세 포함 550. 자, 지금 같은 불경기에 코로나에. 근데 코로나 없었다고 쳐도.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월 550만 원을 내고 버티겠습니까? 버틸 수 있는 업종은 진짜 거의 손에 꼽습니다. 프랜차이즈로 따지면 자, 세계 10대 프랜차이즈에 들어간다는 맥도날드, 서브웨이, 그리고 스타벅스, KFC, 버거킹 이런 업종들이 550 내고 충분히 버티죠. 이 업종들은 버텨요. 버팁니다. 버티는데 중요한 건 이 업종들은 그런 구분상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서브웨이만 들어가죠. 서브웨이만 들어가요. 스타벅스는 이제 무조건 자기네가 땅을 임대로 쓰던 땅을 사건 드라이브 스루로 단독 건물을 지어서 갑니다. KFC, 맥도날드, 버거킹 다 똑같아요. 이젠 구분상가로 그 업종, 그 프랜차이즈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업종들 제외해야 돼요. 근데 서브웨이 같은 경우는 들어간다고 쳐도 그거 업종 한 개입니다. 그리고 분양 면적이 25평이면 전용 면적은 한 15평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중심 상업 지역이니까 뭐 컴퓨터 80% 줬다고 쳐도 17평. 근데 서브웨이는 최소 면적이 25평을 얘네가 판권을 내줘요. 그리고 대로변이 아니면 안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제한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두 개 점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1100이 돼요. 1100 월세가. 1100. 2억에 1100. 그거 어떻게 감당하죠?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임차인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임대료 내고 직원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서브웨이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걔네 마진 제가 알기로는 30%도 안 돼요. 30% 정도 됩니다. 교촌이 25%니까. 그러면 진짜 그거는 웬만한 사람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프랜차이즈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들 제외하고,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극강의 인기를 자랑한다는 프랜차이즈, 일단은 차리면 된다는 프랜차이즈, 베스킨라빈스, 올리브영, 뭐 공차, 그 다음에 에그드랍,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단가랑 마진이 에그드랍 이런 업종은 그 월세 550 내고는 택도 없고요. 절대 불가능하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만큼 팔려도 안 돼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먹지도 않고 진짜 좋은 자리 빼고는 뭐 서울의 건대 입구 앞이나 뭐 홍대 입구 앞에 아니면은 뭐 저기 종로나 어디 강남 이런 데도 힘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그런 데 아니면 안 돼요. 서울역이나 뭐 그런 데는 또 그 550 월세 내고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자 배스킨은 가능하죠. 근데 배스킨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한데 배스킨은 또 프랜차이즈 특유의 점포를 막내주진 않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걔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무조건 한 개만 내주고 지금 현 시점 2021년 이후부터는 배스킨 라빈스는 택지지구가 조성되는 초반에 들어가지리지 않습니다. 판권을 초반에 안 내줘요.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내줍니다. 안전성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초반에 들어갔더니 점주들이 망가지는 걸 이들도 본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택지지구나 신도시 초반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택지지구나 신도시는 조성이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들어가면 이제 분양주들이 분양이 안 돼서 임대가 안 나가서 뭐 공실로 있는 점포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 싸게 주고 뭐 렌탈풀이라고 해서 무료로 임대료 안 받고 주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에 버틴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망가지는 피해자들이 속출을 하다 보니까 서브웨이나 유명 프랜차이즈들은 그 1차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스킨도 안 되고 올리비용은 또 40평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골프존 이런 데는 뭐 굉장히 당연히 더 까다롭고요. 왜냐하면 평수부터 그 건물 외형 그리고 걔네 또한 반경 200m 안에는 같은 업종을 내주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설빙으로 가야 되는데 설빙 같은 경우는 단가 마진이 550 내고 절대 못 버팁니다.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제 분양주는 계속 임대를 못 받고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 나가고 공시는 계속 냅니다. 그걸 다 보면 처음에 500에서 또 450이 되고 400이 되고 350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나갈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안 나가면 또 뭐 3개월 공짜로 주고 6개월 공짜로 주고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피해가 되는 거고 문제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임차인이 또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은 잘 돼 안 돼 이거를 어떻게 보장을 받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죠 세상에.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겠지만 애초에 임대료가 너무 세버리면 어찌됐든 장사나 장사든 사업이든 가장 중요한 건 임대료와 인건비입니다. 그게 너무 근데 두 가지로 다 나가버리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맨날 물붓게 하고 점주는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월급쟁이 오히려 직원보다 점주가 돈을 더 못 가져갑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임대료라는 게 그 애초에 땅값이 너무 거품이 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다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일단은 그래서 제가 오늘 다산신도시에 와서 한 바퀴를 쭉 둘러볼 건데 한 바퀴 둘러볼 겁니다. 둘러보면서 느낀 건데 일단은 상업지역에 처음에 아까 오면서 봤는데 오우 공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 또한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택 주변 기존 상권 서울이나 어디 주택 주변에서 주택을 뭐 전월세 하시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파트 매매만 하시던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택지지구나 신도시 아니면 상업지역 기존 상업지역 위주에서 상가 거래를 위주로 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압니다. 자
이제부터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행사는 내정값 80억짜리를 300억에 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도 올려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5억에 분양을 해야 되는 자리가 12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12억에 팔아야죠.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근데 뭐야 이거? 분양이 안 되네? 경기도 안 좋아. 갑자기 경기가 꺼지고 코로나 터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수수료 많이 줘서라도 팔아야지. 그래서 분양 직원들이 수수료 많이 주고 부동산 직원들도 수수료 많이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사람을 구해서 어찌어찌 팝니다. 팔아요. 판다고 치자고요. 근데 또 안 팔려.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해? 자,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임대를 놓고 팔려고 합니다. 임대. 임차인을 구해서 팔려고 해요. 왜냐하면 임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죠. 최소 2년 계약을 할 테니까. 2년에서 3년, 5년, 10년까지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임차인을 어떻게 구하죠? 1억에 500인데. 자, 그래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1억에 550이죠. 그래서 시행사는 임차인을 어떻게 구하냐. 자, 최소 1년 그리고 많게는 3년까지 무료로 줍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임대료를 안 받아요. 그냥 2년이라고 치자고요. 2년, 평균 2년입니다. 2년 동안 임대료 안 받아요. 24개월을. 그 임차인 입장에는 우와, 그냥 공짜로 쓰네. 보증금 1억만.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잠겼는데 갑자기. 1억만 내면 돼요. 그러면 그 임대료 어떻게 하냐. 근데 살 때, 이제 팔 때 일단 그래서 임차인이랑 시행사가 2년 계약을 하고, 아니 보통 5년 계약합니다. 왜냐하면 2년 공짜로 쓰고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보증금 1억만 받고 5년 계약을 하고 60개월 중에 24개월은 무료로 씁니다. 임차인은. 그러면 자리 잡는 시간 동안 2년 무료면은 웬만해서 안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재계약할 때는 임대료를 좀 당연히 조율을 하겠죠. 그 상태로 계약을 해놓고 그럼 임차인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시행사는 물건을 팝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한테 임대가 들어왔다. 그 대신에 무료 렌탈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이거를 얘기를 하면 분양주 입장에서 왜 내가 공짜로 줘야 돼? 아니 같은 맥락인데 그래도 공짜로 주기 싫죠.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인간은 원래 욕심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으니까 사실 부동산에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지원.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자, 그 사이에 만약에 상가를 샀다는 가정하에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랑 재계약해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상가 사고 이제 소유권 이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랑 재계약을 합니다. 이제 주인이 바뀐 거니까 등기부등본에 이제 소유권 이전해서 이 사람이 등기를 치면 등기부등본에 일주일 있다가 이 사람 이름으로 바뀌겠죠. 짝대기죠. 그어지면서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대출이 어디 은행에 얼마가 있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시행사는 이것까지 해줘요. 이 사람이랑 임차인 불러다가 앉혀놓고 재계약을 합니다. 임대계약을. 그러면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2년 동안은 당연히 특약사항에 들어가죠. 총 60개월 계약 중에 2년 24개월 동안은 무료로 사용한다. 25개월치부터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를 할 때 하기 전에 시행사는 이 분양주한테 팔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대료가 무료가 아니라 임대료 지원을 해준다. 그 얘기인 즉슨 현금으로 주건 매달 얼마씩 주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00씩 부가세 별도니까 월 500씩 이 사람한테 임대료 지원은 부가세랑 뭐 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가 없이 500을 시행사에서 일시불로 지원을 그 계좌이체로 주건 분양주한테 판 사람한테 한 달에 매달 500씩 주건해서 24개월이면은 이제
500, 600,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12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게 됩니다. 아, 1억 2천이라는 돈을 주게 되죠. 아, 죄송합니다. 1200이 아니지. 월 500, 5천, 6천, 1억 2천. 1억 2천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로 무서운 게 있죠. 사실 그 1억 2천이라는 임대료는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의 95%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어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시행사가 그 어려운 수백 명, 수천 명의 수천 명의 개인이나 기업과 소기업, 중소기업과 경쟁을 해서 그 어렵게 힘든 땅을 샀는데 그 상가 한 칸 한 칸 팔면서 한 칸 팔 때 1억을 남겨야 되는데 1억, 2억을 남겨야 되는데 1억 2천을 손해본다고요? 그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바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98%는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진짜 분양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금액이 내려가면 가끔 원가이거나 자기가 공사비를 중간에 지급해야 된다던가 그랬을 때 원가에 날리거나 손해보고 날리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비밀인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제 부동산 코너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요? 부동산의 진실을 말하고 비밀을 파헤친다. 그 취지를 제가 벗어나면 안 되겠죠? 저 또한 부동산 업을 하지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폭로로 아닌 폭로라기보다 솔직히 그냥 솔직히 얘기하고 싶어요. 예. 예,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뭐 한 번 사는 인생 죽을 때까지 숨기고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나 LH 이런 SH공사 이런 데가 어느 소속이에요? 나라에 소속된 국가기업입니다. 국가기업. 근데 국가기업이 이런 공정성과 편의성을 핑계삼아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결국 거품이라는 거품이 끼고 끼어서 결국 나중에 손해보는 건 진짜 서민이에요. 진짜 이거 슬픈 겁니다. 이거 진짜 고쳐줘야 돼요. 진짜 제가 진짜 국회의원이었으면 이거에 목매달고 진짜 이거는 발의시킵니다. 어떻게든 그 임기 끝나기 전에 목숨 걸고.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쟁 입찰 제도는 참 진짜 제가 볼 때는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 바람이 있다면 바뀌어야 될 게 얼마 전에 또 광주에 그 현대 건물 지었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진짜 그 거기서 진짜로 그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 그 가족들은 그 본인들은 무슨 죄며 가족들이 무슨 죄입니까? 앞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돼요. 진짜 그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선시공 후분양으로 가야 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개인이나 자금력이 적은 경험이 없는 소기업들은 매입을 참가를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하죠. 보통 중견기업들이랑. 그러면 선분양 후 시공으로 가야 돼요.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상업지역 상가들도 마찬가지고 소기업, 중소기업들, 개인들이 낙찰받아서 건물 지어서 분양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 분양을 할 때 땅값을 대출로 가고 그 다음에 이 공사비를 이제 후불로 주죠. 그러면은 이제 원청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있고 그 시공사는 하청을 주고 하청은 또 협력업체한테 일을 줍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후불로 시행사가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원청
기업이든 뭐 하청업체든 인테리어 업체든 협력업체건 다 그 시공사들은 본인들이 먼저 자재비를 대부분이 다 구입을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그 기성을 시행사에서 기성을 어떤 식으로 푸냐면 보통 돈이 많은 시행사들은 상관없어요. 돈이 많은 시행사들이야 뭐 보통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기성을 풀어주는데 근데 대부분이 그리고 대기업들도 이게 기성을 분양을 한 다음에 선분양이니까 지금 현재는 선분양 후시공이니까 분양을 해서 분양주들한테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지급을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공사비를 지급을 못했을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가 들어갑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못 받는데. 그러면 건물이 멈춰요. 그것 또한 문제고 자 선분양을 하고 후시공을 가기 때문에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주들한테 그 공사 그 준공이죠. 준공.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착공은 처음에 공사 시작이고 준공은 공사 마무리를 얘기합니다. 준공이 됐을 때 준공이 자기네가 얘기한 기한 안에 준공이 건물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 입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소유권 이전도 해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렇다 보니까 시공사를 조입니다. 시공사를 조여요. 압박을 하는 거죠. 빨리빨리 지어라. 너네 뭐 하는 거냐. 무슨 뭐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연재해가 있건 주말이건 뭐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진짜 미친 듯이 나와서 건물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철근 심고 공고리 치고 그 다음에 양생이 돼야지 단층이 올라가는데 양생 되기 전에 빨리 바로 올리고 한겨울에 바로바로 계속 짓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으면 안 무너져도 가운데 철근들 다 빠지고 나중에는 건물 외벽 드라이아이스나 대리석 다 떨어져요. 그리고 뭐 중간에 계단 막 삐뚤어져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양생 되기 전에 빨리빨리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시공사가 그거 한 건물만 매진하고 있으면 돈 못 벌죠. 그 돈 받아서 또 다른 것도 일따 가지고 또 벌리고요. 물어발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기들이 공사비를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안 받아서 주고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분양대금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사비를 낼 수 있는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지금 안 합니다. 왜? 그 돈으로 딴 데 또 현장 벌려야 되니까. 하나 더 따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지 이제 자산이 계속 늘어가겠죠. 일도 늘어나가고 일이 늘어간다는 건 현장이 늘어나간다는 건 자산이 축적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시공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게 부실공사가 되고 결국 건물이 나중에는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공동주택, 택지지구나 신도시, 재건축 다 똑같아요. 재개발지역. 공동주택을 땅을 매입해서 분양을 할 때는 선시공 후분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식 등기가 나갔을 때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입주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제가 볼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일단은 공동주택은 그렇고 그리고 일반 상업적 상가들 자 땅을 매입하고 땅 사용 승인 나고 건물을 짓죠. 건물을 지으면 일반 상업지역 상가들이나 근린 상가들은 굉장히 빨리 짓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업무시설이나 복합시설 이런 데 빼고는 일반 상가들은 보통 뭐 3층, 5층, 뭐 10층 이렇게 짓는 상가들은 금방 지어요. 대지 면적 뭐 100평, 500평 이 사이는 뭐 6개월, 1년 안에 다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시공 후분양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고 당연히 선시공 후분양 가야 되고 자 지어지고 3년 있다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공실인 상태에서 분양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피해자도 양생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임차인들 또한 합리적인 금액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3년 뒤에 분양을 하게끔 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게 최소한의 피해자들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자, 그 정리를 하자면 공동주택은
선시공 후 분양 입주 시기 맞춰서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뭐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이런 시설들은 선시공 후 분양 당연히 가되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고 3년 후에 분양을 할 수 있게끔, 개별 분양을 할 수 있게끔, 집합 건물을 만들 수 있게끔 바꿔야,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쟁 입찰 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돼요. 예, 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를 최대한 청렴하게 공개를 하는 선 안에서 선착순 수의 계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오늘 자, 여기까지 이제 제 얘기가 어찌 보면 넋두리고 진짜로 안타까운 사연들을 저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꼭 하고 싶었던 얘기라서 하게 됐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취지는 원래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왔으니까 오늘 다산신도시를 한번 둘러봤는데 제가 다산신도시 원래 둘러보면서 뭐 여기는 광장이고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여기는 학교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그런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이제 또 다산신도시에서 오늘 촬영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죄 없는 시민 국민들에게 더 좋은 부동산 얘기 해드리기 위해서 발로 뛰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안갑식이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양수장인 아파트 보면서 이제 한마디 더 하자면, 야, 이거 근데 이게 여기 자료넣긴 했는데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게 상업지만 너무 상업지역 위주로 역세권이라고 상업지역 위주로만 너무 이렇게 자료넣으면 이거 100% 장담하는데 근생 죽습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좀 많이 죽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앞으로 더 큰일 나겠는데.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게 양날의 검이긴 하고,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표현으로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야, 이게 왜냐하면은 진짜 가볍게 당장 필요에 의해서 소비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 상업지역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참 이게 안타깝죠.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모릅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잘 돼야죠. 이제 위드 코로나도 오고 코로나도 거의 끝났는데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들. 자, 저는 이제 진짜 이만 물러갑니다. 그냥 그 얘기 한 번 더 하려고 왔습니다.